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2면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인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를 부르라 하시니 저희가 그 소경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너를 부르신다 하매 소경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좋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이해의 마지막 날 2012년 12월 31일 새벽 예배 여러분 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유종의 미를 거두신 분들입니다 내일은 새벽 기도가 송구영신 예배 때문에 없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오늘 밤 11시에 드려지게 되는데 자녀들과 함께 나오셔서 가능하면 본당에 그리고 본당이 자리가 도저히 안 되면 성가대 연습실과 초등부실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 참여할 수 있으시니까 꼭 올해의 마지막 시간을 기도로 보내고 새해 첫 시간을 기도로 맞이할 수 있는 성부 영신예배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 기간 동안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고 있는데 오늘은 주 예수 기도라고 불려지는 기도를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지금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눈이 떠서 그야말로 그의 일생 일대 최대의 선물을 받게 되는 장면인데 그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먼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죠. 주 예수여. 그리고 자신이 간구를 아뢰니다.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달라는 기도 48절에도 또 나오는데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심히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기도문입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면 기도는 원래 누구한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디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란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것인데 성령에 보면 예수님께 직접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군데만 찾아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에 스데반이 드렸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사도행전 7장 59절은 신약성경 199면이지요
신약성경 199면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는 바로 죽음 직전의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7장 5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어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가 지금 죽을 급박한 상황에 부를 이름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중요한 약속들은 그 내용과 더불어 주소도 좀 알아두셔서 여러분도 말씀을 의지하지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너 이 말씀 좀 한번 봐라. 이런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로마서 10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2면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놀라운 약속. 주의 이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라는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구원입니다. 아들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이름 뜻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시다가 어떠한 어려운 지경에 빠져들 때 즉각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시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한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저희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급박한 상황에 내 발이 환난에 빠져들 때 그때 주 예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삶에 필요한 그 절실하게 필요한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주님께 갖게 되는 여러 가지 소원들도 있죠. 그 소원의 성취, 그 간구의 응답 어떻게 주어지는 것인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 자신을 낮춰서 주님의 긍휼을 간구할 때 그 기도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왜 성전에 올라갔는가? 왜 성전에 올라갔다고요? 기도하러 올라간 거죠. 기도하러 올라가서는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한다고 하면서 나는
토색, 불의, 간음을 행하는 자와 전혀 다른 자입니다. 내 옆에서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전혀 저는 다른 자입니다. 그러고 기도하고 있어요. 참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면 사람을 무시하게 됩니다. 아니 자기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고 기도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세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이었는데, 성전에서 내려갈 때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누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스스로 의로운 자로 행세했던 바리새인은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정죄를 받은 거죠. 누가복음 18장 9절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신약성경 126면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메시지는 명약 관화합니다.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자는 정죄를 받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이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는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도바울이 말한 복음, 사도바울 서신이 이신칭의 진리가 바로 복음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성경의 위대한 진리가 바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자신을 낮추는 거죠.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허물과 죄악을 깨닫고 자복하고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신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예수님이 보배 피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다.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이 간략한 짧은 기도, 그러나 모든 기도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이 기도를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 여러 번이라도 그렇게 반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